섭취가 적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또 있을까요? 네, 하나 더 있습니다. 네. 이 오메가3 섭취가 적으면 기억력 감퇴를 가져와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 오메가3에는 뇌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세포와 같은 성분인 EPA와 DHA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오메가3가 부족하면 두뇌의 혈류량은 감소하고요. 두뇌 구성 물질도 역시 부족해져서 뇌활동은 떨어지게 되고요. 결국 기억력 감퇴를 가져와서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. 아니 그러면 주변에 지금 약간 네.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은 이 오메가3를 무조건 먹으라고 권해야겠네요. 네. 오메가3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. 네. 네. 65세 이상의 성인 1,600명에게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 섭취하게 했더니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무려 35%나 감소했다고 합니다. 깜빡깜빡하시는 분들은 꼭 오메가3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